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우리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. 그래, 여자친구도 다 우리야. 네. 맞아, 맞아. 우리 앞에서 형 전화로 헤어졌잖아. 이렇게 한 적 있지 않아? 어, 있어. 그치? 아, 물론 좀 더 진하게 했지. 카메라가 날 비추는 것도 약간 좀 쑥스럽고, 왜냐면 어릴 때는 뭐 내가 내 잘난 걸 알잖아. 그때는 진짜 나는 저렇게 거울 보잖아? 우리 현관에 거울 보면은 키스하고 싶었어. 키스하고 싶었어. 아, 나 자신과? 어, 내 자신과. 진짜로? 나는 내 여자친구가 너무 부러웠던 게 나랑 키스를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는 그 뭔지 알지? 아니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 적 있지 않아? 어, 있어. 그지? 아, 물론 좀 더... 어, 있어. 아, 물론 좀 더 진하게 했지. 어. 진짜 있어? 나 뽀뽀는 한 적 있어. 야. 해본 적 있어. 뭐 야. 무슨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서. 왜냐면 아니, 그만큼 이상한 형들이야. 우리 셋한테 여동생이 있어. 홍기부터. 너한테 여동생이 있어.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랑 무조건 결혼해야 돼. 어? 우리 둘 중에? 응. 누구 소개해줄 거야? 나는 근석이요. 나는 왜? 왜냐면 형은 아니,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형은 준비가 뭔가 지금 된 것 같아. 그리고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충실할 것 같아. 야, 얘 안 돼, 얘 웨딩 사진도 아 하지 마 이런 느낌. 아 하지 마 이런 느낌. 에이 하지 마, 하지 마, 야 안 돼. 진짜 그만해, 그만해. 그럼 너는 너 여동생 있으면 나 이용기. 에이. 설마. 솔직히 얘기해도 돼? 아 솔직히. 나는 홍기. 야, 그럼. 아 야 진짜 너 왜? 야, 그럼. 아 야 진짜 너 왜? 아 홍기는 의리가 있어. 그럼. 야 나 완전 의리 있잖아. 얘는 사랑을 뛰어넘은 의리까지 있는 애라서. 아 나는... 이성한테? 어. 야 너 옛날에 그래도 형이랑 놀 때 많이 봤을 거 아니야. 형이 막 챙겨주고 막 그러는 거. 뭘 챙겨줘? 다 자기 혼자 번호 따가지고 자기 혼자 밖에 나와서 만났지. 다 자기 혼자 번호 따가지고 자기 혼자 밖에 나와서 만났지. 아니 뭐 자기 맨날 번호 땄다고 나한테 막 얘기하고 보여주지도 않아. 자기 혼자 맨날 그러고 나와. 나는 내 같이 만났는데? 뭐 같아. 옛날에 형 그거 기억나? 우리 희철이 형이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우리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. 그래 여자친구도 다 우리야. 네. 맞아 맞아 맞아. 우리 앞에서 형 전화로 헤어졌잖아. 형 그때 폴더폰 썼을 때인가? 그 핑크색 오늘 그거 썼을 때 오늘 많이 야! 진짜 너네 야! 그러게 집은 왜 불러? 너네 앞으로 집에 오지 마! 다